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이에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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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나? 아, 노래 나네. 노래 나오면 안 돼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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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번에 해볼 건요, 슈퍼 뭐였지? 슈퍼 뭐였는데? 잠깐만요. 슈퍼 어드벤처 RPG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띠용 띠용. 뭐지, 뭐 나왔나? 슈퍼 어드벤처 RPG인데 어드벤처를 하고 있는 건가? 난 모험 하고 있나요? 펀치맨 펀치를 할 수 있다. 펀치 어떻게 하지? 펀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 이건가? 점프 뛰면서 점프? 이거? 점프를 뛰어서 펀치를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먹어가지고 레벨을 올려야 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여기 들어가서 웨스트 올드포트 저 물음표 상자를 먹어가지고 띠용띠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가지? 여기 가서 저것도 띠용띠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얘 왜 체력이 달아있어? 친구야, 너 펀치했니? 친구 괴롭혔니요? 짜르만 친구야? 저거 NPC잖아?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저 물음표 상자도 먹을 수가 있을 것이요. 물음표 상자를 먹고 나면은 뭘 하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띠용띠용. 아, 동전! 동전 올라갔다. 어, 10원 됐어요, 저. 오! 오! 여기 또 있네? 아까 먹었던 건데 또 있네? 띠용띠용. 15원 됐다. 와, 예스맨. 예스. 예스. 지하 통로로 들어가야 되나? 레벨이 아직도 1이에요. 레벨을 어떻게 올리지, 이거? 디펜스 아이템. 블록도 있네?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아, 펀제! 설마. 두두두두두. 아닌데,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마리오 같은데 이거? 띠롱띠롱띠롱 뜨든뜬뜨든뜬뜬뜬뜬뜬뜬. 오오오, 강도다. 강도야! 강도예요! 뭐지? 한번 만나볼까? 공격! 띠롱! 큐! 펀치! 큐! 호호호! 펀치맨! 강도에게 1의 데미지를 입혔다. 아파요. 강도에게 2의 데미지를 입었다. 띠롱 펀치맨. 강도야 죽어라. 녀석 체력 몇이야? 띠롱. 어, 나보다 센 것 같은데? 이 꽝물어. 아야, 아파요. 오, 안 뜯겼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 도망가자, 도망. 플리 도망이거든요. 어, 도망쳐. 돈 다 뜯겼어. 아, 돈 다 뜯겼어요. 10원. 그냥 도망갈걸. 강도는 아직. 아, 들어갔는데 뭐야. 저기서 기어다니고 있어. 빨리 내려, 내려, 내려. 그렇죠. 어, 강도 있다. 강도 피해야 돼요, 강도. 어, 대신 돈은 10원씩 주네요. 대신 돈은 10원씩 줘. 강도가 있는데, 강도를 피해서 다녀야겠어. 여기는 돈을 모으기 쉬운 것 같아요. 띠롱. 띠롱 띠롱 띠롱. 어, 뭐야, 이거 돈 많이 주잖아. 한 번이 아니라. 어어, 뭐야, 곰 뭐야, 곰 뭐야, 곰 뭐야, 곰 뭐야. 아, 안 돼요. 도망쳐. 어, 노노노노노. 아, 도망쳐. 너무 세. 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못 나가나 봐요. 나는 여기서 계속 뜯길 거야. 돈이 더 필요하대요. 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야? 죽여라, 죽여. 죽여, 그래. 녀석들 죽여, 나 죽여. 자, 죽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캐릭터, 리셋을 하자, 그냥. 아, 그래, 이거, 이렇게 죽으면 되지, 그래. 아, 이렇게 도망갈 거, 진작에, 그냥. 아, 그냥 죽어서 도망갈 걸. 죽어도 돈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없어졌네? 아니, 안 없어졌네? 죽어도 돈 안 없어져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네. 돈 먹고 죽으면 돼요. 여기 상점도 있을 텐데, 어딘가 상점에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강도 말고 착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큐, 얘기를 할 수 있다. 나는 보고 있지 않아. 나는 항해자라네. 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우, 말이 굉장히 느려. 펀치뉴 점점점. 얘네들은 그냥 항해사들인 것 같아요. 해적들인 것 같은데, 생긴 거 보니까. 하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여기 지하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있다, 상점.
여기 있다. 얼마인지 좀 구경이나 해보자. 또듀. 안녕. 여기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야. 나가. 술집이었어요. 술집이 아니라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강도를 조심하고요. 저쪽이 강도 너 들어가가지고 돈 먹고 리셋합시다. 그러면은 돈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나와. 띠롱. 일단 돈 띠롱 10원. 저기 20 저거 15원짜리 여러 개 먹고 여기서 그냥 바로 도망치자. 왜 저 녀석들 점프를 못하니까. 띠롱. 그래서 기다리면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벌써 42원이거든요? 잠깐만. 하하, 그냥 죽자. 그냥 죽으면은 돈이 날아가는지 어쩐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안 날아가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공격 수단을 얻어가지고 상대편 안 날아갔어. 돈 안 날아갔어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트 올드 포스트. 요 가게는 무슨 가게일까? 책을 파는 곳인가? 앨리스의 집. 상점이 아니네. 앨리스 친구의 집이었어요.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여기는 뭐지? 메이어 하우스. 시장의 집. 안녕하세요, 시장님. 나는 시장이라네. 바깥에 강도들이 많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잡을 수 있다면 말이죠. 뭐라? 밴디트들을, 강도들을 처리해주겠다고? 이곳 여기저기에 많다네. 강도들을 해치우고 나에게 돌아오라네. 제가 키를 찾으라고요? 좋은 질문이군. 그래, 키를 찾아서 하수구에 있을 거야. 파이프로 갈 수 있다네. 파이프를 타고 키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상점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올드 월렛. 100원을 모을 수 있다. 10개의 아이템을 모을 수 있다. 동전으로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야? 상점 어디야? 돈을 써가지고 일단 강해줘야 되는데 어디야 이거? 어디냐고요? 마을 그 아이템 상점 어디에요? 사람들한테 사는 건가? 아니, 사람들 말이 길어가지고. 우리 남편은 항해사였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고 있어요. 해적이 그를 잡아간 걸까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해적이 잡아갔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이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이템 살려면? 돈은 100원은 거의 다 모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지붕 위에도 돈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요거를 이런 5원을 먹고 안 먹어졌어. 왜 안 늘어났지? 먹었는데 안 먹어졌어요. 설마 죽으면은 돈이 없어지는 건가? 홀리가. 잠깐만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거 빵원인데 지금 42원으로 표시되는 건가 설마?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띠롱. 올라가잖아. 버그였어요, 버그.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강도다. 저리가. 저 친구. 그렇지, 가. 여기 강도 엄청 많네. 강도 밭이야. 강도한테 잡히면요 그냥 죽을 거예요. 네, 목숨 그냥 초계처럼 지키다 가겠어. 여기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아이템 상점이 어디지? 요거는 왜 이렇게 있지? 띠롱 위로 올라가서 여기 뭐 하는 데야? 뒷골목 뭐 하는 데죠? 강도들은 없어서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데지? 100원까지밖에 못 먹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뭐야 이거, 구멍 뚫려 있네. 강도 피해서 가는 뒷골목이었구나. 저기 강도 피해서 가는 뒷골목이었군요.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술집. 나가, 여긴 술집이야 라고 하는 아주 나쁜 친구였다가. 여기 집안에 뭐 있을지도 몰라. 한번 꼼꼼히 뒤져보자. 위층에. 그렇지, 테레사. 안녕, 나는 여기에
아, 하룻밤에 20코인이야. 여관을 하고 있어. 침대도 하나밖에 없네요. 여관을 하고 있는데 체력을 채우는 곳인가봐요. 맞다. 그러면은 딸은 친구들의 집에서 분명 뭔가 파는 게 있을 거야. 여기는 뭐지? 어? 투어지잖아? 어? 알렉스! 안녕! 반갑네 친구! 우리 닭고기를 먹으면은 요거는 체력에 5가 찬다고? 어 주스라 3의 SP가 차지. 핫소스라 그거 좋지. 너의 파워를 3턴간 1을 올려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구. 허허허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네. 그거 말고 카드요. 아예 좋은 카드 없나요? 공격력을 아예 증가를 시키고 싶은데. 샵을 방문하세요. 샵을 방문하라고 써있거든요? 샵이 어디야? 어 잠깐만 여기 2층인가 설마? 2층 올라갈 수 있나? 어? 잠깐만요. 여기 위에 2층에 여기 집이 있긴 하거든요? 저기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서 여기 2층으로 가서 이쪽에 나가는 문이 있었어. 그렇지. 와 상점 이렇게 꽁꽁꽁 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여기로 가서 여기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 아 뭐야 문 닫힌 각이었네? 그래도 이거를 먹을 수 있다. 때랑. 어 뭐야 10원짜리인데 한 번이 아니야.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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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롱. 오 대박 100원 다 모았어요 벌써. 난 부자야. 난 부자라고요. 이제 펀치만 원펀맨으로 만들면 되는데. 2층에 상점이 또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뒤져보도록 하자. 아 그냥 진짜 집이었다. 상점 어디야 이거. 상점을 찾아야지 뭘 하지. 시장네 집에 2층이 있으려나? 시장님 저희 뭐 상점 없나요? 아니 샵을 좀 잘 보이게 둬야지. 아니 이거 아유 멈췄어. 아니 이거 어디 저희 강도 잡으러 갈 수나 있나요? 이거 돈을 많이 벌어야지 강도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돈이 안 벌린다고요 시장님. 시장님 이쪽인가? 여기 가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로는 지금 진짜 지금 스탯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올드맨 피터의 하우스. 내 집에서 나가 이 조그만 쥐야. 아하 아, 난 어디 가서 그걸 올려야 되나. 돈은 많은데 상점이 어딘지 모르겠네. 상점 어디에요 상점. 어우 상점이 없어. 문도 안 열려. 어디야 상점. 상점 상점이야 상점. 어 하수구에는 이미 아 그 키를 찾아서 아까 그 문을 여는 건가 보구나. 어 그러려면 먼저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상점이요 여기 문 열렸던 거 여기 시장집이지? 여긴 다 뒤졌는데 상점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뒤진 데가 있나 내가? 뭐지? 센트럴 올드포트. 이 친구들은 상점인가? 이 친구들이 상인인가? 잠깐만 저 외계인 친구 저 친구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가 말을 안 걸었어요. 네이미르 안녕 나는 여기에 살지 않아. 나는 바깥에서 북쪽 나라에서 왔다고. 오호호호호. 하, 아니었는데 말에는 상점이 없나봐요. 아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요거라도 사야겠죠? 어이 공격력 올라가는 거라도 사야지. 산다 산다 산다. 치킨도 산다. 됐다 하나 더 산다. 아, 돈을 다 썼어. 하지만 돈을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거 하나 먹으면은 한 50원 주는 것 같거든요. 가서 50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시장님의 퀘스트를 완수해야지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밑에 가서 키를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키를 찾으려면은 뭔가 공격력이 강해져야지 찾을 거 아니야. 공격력이 강해지려면은 띠롱 띠롱 10원 10원 30원 40원 50원 그 좋았다. 50원 한 번에 50원 얻을 수 있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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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어디서지? 상점 설마 이건가? 너 상점 있니? 아닌데 이거 세이브 포인트인데? 아 뭐지?
알지. 안 가본 데가 저기거든요, 이게. 핫소스. 파워를 1 올린다. 3턴 동안 말이죠. 너무 약해요. 여기로 떨어지면 되나? 안 가본 데가 있나, 내가? 뭔가를 빼먹은 게 있는 건가? 아니야, 여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이제 늙은 영감 할아버지가 저리 가, 이 집을 쓰다가 이 쥐새끼 같은 녀석 하면서 저를 내쫓았고요. 하...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점이. 일단 그냥 하수구 가가지고 그 무슨 열쇠를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열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찾아서 촌장 할아버지한테 갖다주면 되겠죠? 어, 상점만 찾으면 딱인데. 상점만 있으면 공격력 엄청 올린 다음에 쟤네를 원펀치로 빠여 해가지고 쓰러트린 다음에 막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상점이 없어요. 뭘 뭐지? 여기는 폐가가 됐어요, 강도들 때문에. 나쁜 강도 녀석들. 여기로 들어가서. 아 맞다, 이거 기계하고. 일어나. 그렇지. 자, 아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은 뭐지? 어두워! 어두워서 안 보여요. 아 뭐야, 여긴 어두워. 열쇠 먹어야 되는데 열쇠 없는데? 밴디트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가? 가능성은 있어요. 처리해야지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걸 수도 있어. 저거는 못 죽이거든요. 아 또 멈췄다. 이 녀석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두워! 안 보여! 아 뭐야? 안 움직여. 아 두 마리잖아! 아하하! 아이템 일단. 아이템 핫소스. 부부부부부부부! 파워업! 아하하하! 아하! 내 돈! 내 돈 뜯겼어. 아이 아파. 번지를 날린다. 그렇지. 아 다행이다. 후. 경험치도 안 주나요? 어 여기 아이템 있다. 도망쳐. 패스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다고? 도망쳐. 아,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해. 진짜. 저거 지쳐서 저거 저쪽 뒤쪽으로 끌어놓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이, 속상해. 다시 들어가자. 그래도 아까 도둑 하나 잡았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겠죠? 도둑 거기서 그게 나올 텐데 아이템이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 노 데미지. 아 쫓겼다. 어 어딨지? 상점 가서 펀치를 강화를 해야지 버틸 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네? 저도 부활했잖아. 여기 있고. 어이 뭐야? 아 잠깐만. 어?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파이프 타고? 어떻게? 아니야. 이 녀석들 밟고 가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아, 까비.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까비. 한 번만 더. 일로 와봐. 친구야, 일로 와봐. 지금! 호호, 그렇지, 이렇게! 어! 여기는 어디야? 어! 얘가 대장이잖아?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그럼? 세이브 포인트? 띠용. 뭐야? 아이씨. 소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녀석을 잡으면은
있어. 공격 스킬만 있었으면 펀치만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잡아버렸다. 부갈 부갈 해치웠다. 하하. SP를 늘려볼까요? 새로운 스킬은 안 배웠는데 뭐지? 줘! 달라고! 아무것도 안 줘. 뭐지 왜 안 주지? 이거가 안 되네. 이거 잡았는데 잡는 거 아니야? 괜히 잡았나? 저 뭐야, 그냥 일반 몹이었잖아? 또 쓸데없는데 힘 뺐네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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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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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힘들어.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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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저기에 박혀있다. 뭐야? 꾸자! 꾸자! 보스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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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꾸자! 저 녀석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어차피 잡지는 못할 텐데 어떻게 잡아 이거? 뭐야 이거? 꾸자! 꾸자! 한번 때려볼게요 그냥. 냄새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와, 안 들어가. 어떻게? 꾸자! 피해 꾸자! 호호 호호 호호. 2밖에 안 달았는데 굉장히 약한데. 한번 핫소스 먹고 한번 때려볼까? 어차피 잡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명밖에 없어서 두 번밖에 못 때리거든요. 꾸자! 그리고 쟤 뱉어내는데 이거는 치킨으로 체력을 채우면 된다. 엄청 바치겠네. 데미지 몇 들어가지? 1만 들어가도 될 텐데. 이 들어가네? 들어가? 좋아, 점프로 피하고. 아니네, 타이밍이 틀렸구나. 그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 피할 수만 있으면은 저거를 그거 소스만 7병 8병 들고 온 다음에 그 때리면은 죽지 않을까요? 독가스맨. 독가스 괜찮아요. 독가스 약하거든요. 몸통 박치기가 훨씬. 잠깐만, 근데 이제 나는 못 깨요. 일단 죽어야 돼요. 잠깐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굉장히 돌아가야 되는데. 펀치 업그레이드 없어요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샵을 안 만들어놨나봐. 제작자가 샵을 안 만들어놨나봐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조금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꾸자. 잠깐만 집 좀 갔다 올게. 하수도 열쇠를 갖고 있는 그 보스인 것 같은데 잡아야겠죠? 뱀벼! 뱀벼 이 녀석아. 꾸자.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이템부터 소스부터 들이키고요. 벌컥 벌컥 힘이 솟아난다. 자, 그리고 피해야 돼요. 가스를 뱉는데 못 피해. 이거 못 피해요. 이거 어떻게 피해. 잠깐만, 나 체력이 안 들었어. 뭐지? 버그? 버그 좋아. 뚜시 뚜시. 하하, 그렇지. 좋았다. 한 번에 5댐. 좋아, 두 대 때리면 10댐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맞았다. 나 체력이 안 보여. 뭔가 이거 지금 깎이고 있거든요, 체력? 잘 기억해야 돼요. 6댐 좋았다. 일단 한번 먹자, 그냥. 고기 안 먹어줘! 큰일 났다! 인벤토리 창 안 열려요! 이거 원래 병 열려야 되는데? 너무 곤란한데? 그러면 도중에 아이템을 못 먹거든요. 저거, 닭고기 아이템을 못 먹거든요. 이러면 죽을 텐데? 죽고 다시 갈까? 잠깐만, 지금 체력이 지금 얼마 남았을까? 아니야, 얘도 체력이 많지 않을 거야. 뚜시! 따다다! 지금 4, 4에 14 달았으니까 6 남았을 거야. 1 남았을 텐데, 이제 체력. 어쩔 수 없다. 간다! 펀치맨, 제발! 죽어라! 죽어라! 안 죽었어! 너 죽겠다. 인벤토리 창이 안 열려. 죽었어. 크게 또 버그가 나가지고. 버그 엄청 많아요 이거 게임이. 버그 투성이야 완전. 이제 또 열려. 또 열려. 이번에는 전투 중에 안 열리는 건가 원래? 아까 열렸는데 열리던 게 버그인가? 네, 열어놓자. 일단 열어놓고 전투를 시작하자. 붙어. 다시 붙어 이 녀석아.
열린다. 이번엔 열린다. 자, 이제 괜찮아요. 소스를 두 개를 낭비를 했지만 체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고자. 아, 이거 못 피하나? 데미지가 5거든요. 저거 한 방 맞으면은 치킨을 하나 먹어야 돼요. 치킨 맛있죠. 자, 그리고 저는요, 펀치를 투샷. 아, 왜 두 대 때려야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스는 그냥 맞아요. 어차피 데미지가 2거든요. 가스만 뿜었으면 좋겠다. 안 돼, 그거 해야 돼. 펀치, 연습 펀치. 어, 왜, 왜 또 갑자기 연속 펀치 안 해? 큰일났네. 아까 연속 펀치 잘했잖아. 못해 된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핫소스 이제 두 개 남았고,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서 두 개 추가로 남았고, 그럼 그냥 맞아줘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 펀치를? 아닌데, 이게 아닌데. 원래 지금 그러면은 총 18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6밖에 못 줬어요, 데미지를. 이게 아닌데. 타이밍을 또 맞춰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을 맞추긴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주먹으로 퐁! 퐁! 칠 때 눌러줘야 되는 거구나. 이제 좀 알겠다. 잠깐만, 이제 마지막 닭고기 먹었고. 없어, 나에겐 이제 또 희망이 없다고. 닭고기도 다 먹었어. 소스도 이제 이거 먹고 한 병 남았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돈가스는 맞아도 돼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간다. 두고 좋았어. 그레이트, 좋았어. 저 독 좋아요. 독만 뱉으면은 7번은 7턴은 더 할 수 있는데 독만 뱉지는 않겠죠? 주먹질을 하면은 지금? 지금! 아! 아! 거기서 그거 실수로 하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많이 때리지도 못했는데 이거. 아, 딜은 아까 훨씬 더 많이 넣었는데. 핫소스, 마지막 핫소스 씁니다. 아, 이거를 못 쓰면은 얘는 못 깨는 것이오. 아, 이거 못 피해. 얘는 못 피해요. 와, 저거 터져가지고 그런가 봐. 못 피해. 그렇지, 5 데미지 추가로 들어갔고요. 제발 쓰러져라, 제발 쓰러져라 이 녀석아. 우와, 고자. 고자, 앞으로 최대에 살 수 있는 턴은 두 턴. 지금, 아우, 굽났어. 아우, 망했다. 아, 망했다. 이제 이것도 다 썼는데. 없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아이템 있나? 소스 있다고 했는데 없잖아. 아, 버그 걸렸다. 네, 여러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 RPG 어드벤처였는데요.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고요. 뭔가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모락모락 드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레벨을 좀 더 올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아, 노가다가 너무 심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그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자를 잡지 못한 건 아쉽지만, 꾸자 잘 있어라 꾸자야. 제 아이디가 빨간 걸 보면 굉장히 강력할 게 분명해요. 창막 100 되는 건 아닐까요? 얘도 생각보다 많았는데. 어쨌든 안녕.